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에서 열린 성지건설 최대주주 보유 물량에 대한 1차에서 3차 주식 경매에 참여해서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경영진에 조성옥 회장, 최승혁 회장, 마기혁 대표, 전병호 대표 체제를 구축합니다. 조성옥 회장과 마기혁 대표는 삼부토건에서 각각 회장직과 감사직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전 대표는 M&A 시장에서 유명한 M&A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대 주주였기는 하지만 2대 주주인 빌리언과 3대 주주인 MGB 파트너스가 단합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MGB 파트너스가 추천한 전 변호사가 새로운 성지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릅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는 MGB 파트너스의 공동대표 박준탁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 변호사가 섀도우 경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위같은 잦은 대주주 변경과 경영권 분쟁, 오너십 부재,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그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때 도급순위 30여 건 내에 있던 굴지의 건설회사였다가 현재는 도급순위 300위권대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성지건설은 상지 카일륨 대표 출신 최승혁 씨가 성지건설 회장으로 있지만 성지건설은 여전히 전 변호사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박준탁, 삼부토건 2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취재팀은 현재 성지건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성지건설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2023년 이후로는 그 어떤 글이나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홈페이지에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덕명빌딩 15층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성지건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사, 저 주소지로 찾아가 본 저희 취재팀은 성지건설이 어디론가 사라진 텅 빈 15층만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30위권에 건실했던 건설회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사무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명보극장이 있는 명동의 신영균 문화예술재단 5층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이번에는 명보극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명보극장 신영근 문화예술재단 5층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5층을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세원 ENC라는 화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던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5층 세원 ENC로 올라가서 성지건설이 아니냐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성지건설 직원이 과거에 총 몇 명 정도 됐었나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임직원 1,000명이 넘는 굴지의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명동에 있는 세원 ENC라는 화공회사 자리 한 켠에 앉아있는 한 명으로 추정되는 파견 직원 이외에는 다른 성지건설 직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세원 ENC 측에서는 성지건설에서 파견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곳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닐까. 용인에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용인 쪽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부재 중이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을 당분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또 용인도 가봤는데 그런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최초에 있었던 강남 테헤란로 덕명빌딩에서도 없어졌고요. 다른 네. 곳으로 이사를 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세원 ENC 측에서 분당 판교 쪽에 성지건설 본사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또 찾아가 봤습니다. 분당 판교 쪽이요? 아, 네. 그러네. 주소지 보니까 네. 성지건설 분당 미래에셋 벤처타워로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미래에셋 벤처타워 6층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렇게 성지건설에 미래에셋 벤처타워 6층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같이 보입니다. 원래 본사가 있었던 강남 테헤런로에 있는 덕명 빌딩 15층에도 없고 이사를 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명보 극장 5층이죠. 거기도 없고 저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분당에도 없고 대표 전화는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지건설 본사 그리고 용인사무소 두 곳에다 전화해봤는데 네.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녹음 멘트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네. 아마 추론하건대 현재 성지건설은 페이퍼 컴퍼니로만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직 시공 실적이 좋은 성지건설을 회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적을 쌓는 길일 겁니다. 수주를 해서 직원이 없더라도 하청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저희 취재팀으로 하나의 의혹 제보가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로 날라온 제보는 김건희 측, 정확히 최은순 씨의 큰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성지건설 측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제보였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로 들어온 제보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성지건설 측에서 김건희 측을 만나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바로 국정농단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복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최은수 씨와 인연을 맺어왔던 한 지인으로부터 다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탁,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하는 장소는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수 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김진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각종 이권을 노리는 청탁을 받고 있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열린감TV에서도 지난 특정 보도 등을 통해서 최은수 씨를 면회하면서 장애인도 아닌 자가 장애인석에 주차를 떡하니 해놓고 모친 최은순을 면회하고 있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 끝에 있는 사람,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그 주변에 남자가 세 분 정도 이렇게 보이시죠? 멀쩡하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김진우 씨가 어떤 남자 일행 서너 명과 함께 최은수 씨를 면회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항상 면회를 할 때마다 저렇게 대기하면서 어떤 남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당시 그들이 나눈 대화 영상을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김진우 씨가 시청하고 있다라면 이 문제를 꼭 법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 기자님. 네. 성지건설에서 김진우 씨를 만나서 공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취재팀에 제보를 한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성지건설 측에서 동부구치소에서 한 명의 브로커를 통해서 공사 수주, 그러니까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건설 측에서 한 브로커를 통해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공사를 대가로 청탁을 했고 그의 그 브로커가 고액을 요구해서 결국 거래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를 요구했길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요구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보자도 취재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중간 브로커가 굉장히 열심히 다리를 왔는데 김건희 오빠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고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래가 불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건 브로커가 중간에서 뭐 일명 슈킹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체크는 할 수 없었는데 해당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현재 성지건설 대표로 있는 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땐 통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답이 왔습니다. 아, 네. 성지건설 대표는 어디서 제보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내용이라면서 괜한 수고가 될 것 같다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보가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성지건설 대표가 청탁이 있었냐는 질문에 뭐 순순히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리는 만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갑자기 문자를 보냈던 성지건설 대표 전모 씨가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 문자를 보내놓고 잠시 네. 후에 다시 전화를 또 한 거예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문자 드렸는데 네네네, 아니시죠? 아예 아니 뭐 저 전혀 엉뚱한 얘기가 왜 나왔어 제가 문자 드렸어요. 네. 변호사님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님 씨 채측근으로부터 예 그 얘기를 저희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예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한번 확인차 저희도 채측근이 누구죠? 제가 근데 제보자가 좀 말씀드리니까 아니 근데 제보자인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변호사님 씨 네 30년 지인입니다. 같이 아니세요? 아닙니다. 분 아니시고요. 네 제가 는 알아요. 예예 예. 근데 전혀 그 다른 분입니다. 저희도 분 알고 계세요. 님을 아, 네 아니 그거 전혀 아닌데 왜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성지건설 대표는 그런 사실 즉 김건희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부인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최은순 씨 측근 중에 30년 직이라고 하니까 바로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한 분이 저 성지건설 대표가 말한 분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분은 성지건설 대표가 이야기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충분한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혹시 김진우 선생님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아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론권 네.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끊어버리시네. 그 예 뭐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이번에 네.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성실히 그려가지고 공손하게 적어서 보내봤는데요. 네네. 그런데 확인은 하셨는데 이른바 일십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러네 읽었네요. 네 읽었습니다. 네 읽었고 대화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전화했던 열린공감TV 탐사전으로 온 서정필 기자입니다.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메시지로 질문 내용 보냅니다. 1. 얼마 전 성지건설 측 전 변호사와 만나셔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만나셔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맞는지요? 그 내용 중 성지건설 사업권 관련해서 고액을 요구하신 내용도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2024년 4월 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메르세데스 마흐바흐 차량 타고 오신 분하고 단둘이 오랫동안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 혹시 그분이 땡땡땡 회장이 맞는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보낸 시간이 12시 10분 정도로 보이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직까지 답이 없으신 거죠? 네, 한 2시쯤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네. 자, 떳떳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하거나 답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우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처남이고 영부인의 오빠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라면 기자의 질문에 답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성지건설 측에서 공사 실적을 빌미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브로커 모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당신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답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증거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